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선역 승인이신데. 그, 스님께서 직접 이렇게 편찬하신 그, 명상의 숲, 이런 걸 이제. 예, 오고 가는 선물 속에 정의사 크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바쁘시고, 먼 건 알지만, 그래도 좀 부탁을 드렸고, 청했습니다. 집중해서 스님의 법을 좀 잘 청해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스님 모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구봉암 선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더운 날에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군 장병 여러분들, 스님은 지금 갱년기를 앓고 있습니다. 갱년기의 증상을 잘 아시죠? 열이 순식간에 확 올라갔다 잘 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갱년기 질환을 더 동반하는 그런 법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이렇게 뭐랄까, 제가 벌써 이렇게 나이를 되고 또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법문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이런 선물을 미리서 사전에 받으면서 법회를 또 제가 이렇게 해보기 난생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박수를 많이 치시면 여러분 공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박수의 공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물. 선물. 첫 번째 공덕은 선물입니다. 두 번째 공덕은 뭘까요? 박수의 공덕. 건강. 건강 맞습니다. 세 번째 공덕은 뭘까요? 기쁨. 장병 여러분들, 스님은 갱년기를 앓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덕은 뭘까요? 뭘까요? 장병 여러분들께 선물이 있습니다. 박수의 공덕이 뭘까요? 고마움입니다. 네? 고마움입니다. 마음? 고마움. 고마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뭘까요? 소통. 소통. 와, 우등생. 박수!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사람마다 다 목표 지향은 다르고요. 사람마다 어떤 꿈꾸는 세상도 조금은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다소 원하는 그 삶의 방향성은 다르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잠깐의 학습장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우리 여기 법사님께서도 수없는 많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또 비룡사 법당에까지 지금까지 계시고 머물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과정 속에는 우리 법사님께서 정말 많은 인내와 인욕과 정진력으로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우리 사단장님도 수없는 많은 일들 속에 정말 멋진 모습, 멋진 마음을 잘 굳건히 지켜주셨기 때문에 또 저를 또 만날 수 있고 제가 또 영광스럽게 우리 사단장님의 눈빛을 바라볼 수가 있는 자리가 됐고요. 우리 여기 노고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기 저렇게 이제 멋지게 뒤에서 뛰어넘고 있는 우리 오늘 저희 최고의 어떤 뭐라 그럴까 본문의 가장 강력한 악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각자가 이렇게 만난 인연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인연인데 사실 매 순간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사실 하러 왔는데 저는 언제부턴가 본문의 주제라든가 본문을 뭘 하기 위해서 제가 막 그 전날 막 열심히 뭘 책을 본다든가 준비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하지 않고 다니고 있어요. 사실은 방송 출연을 하면서도 방송국에서 원고를 보내주는데 원고를 안 보고 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대답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뭔가 이렇게 각본에 짜여지는 저 자신이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에, 지난주에도 방송국에 이제 가서 출연을 했고, 라디오 방송인데, 저는 라디오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요즘에는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하더라고요. TV하고 똑같은 생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가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또 이제 방송, 노래가 나갈 때는 그냥 아나운서가 저한테 물어본 거에서 재밌게 대답을 하고, 막 저도 화려하게 막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가방 싸는 모습까지 다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그래 재밌었대요. 스님이 가방 싸고 스님이 막 이렇게 기도 만지고 머리도 이렇게 막 긁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재밌더래요. 저는 사실 그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하는 법회도 좀 그렇게 재밌는 법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34단 부이어단의 법사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서울보험병원 법당에서 병원 법당에서 6년 동안 소임을 받고요. 보람의 병원 법당을 제가 개원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고령정보고등학교라고 해서 청소년 교도소 법회를 제가 또 지도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회를 이제 나름대로 좀 다녔잖아요. 그리고 템플스테이 법회도 많이 했고요. 그 선생님들 연수교육과정 강의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종단에서 하는 강의도 제가 했고요. 근데 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잠을 안 재워준다는 게 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을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바로 뭐냐면요. 그냥 제목만 정해봤어요. 오늘 여기 와서.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오늘 제가 몇 시까지 공부를 해야 하나요? 네. 10시 30분까지 대화를. 11시 반. 지금 11시네. 저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갱년기라도 땀을 많이 흘릴 수 있으니까 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그 조건이 과연 뭘까? 행복을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그냥 저 혼자 하는 법문은 뭐 별 재미도 없고요. 사실은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금 뭘 했어요? 여러분들보다 뭘 조금 더 했어요? 뭘 더 했을 것 같아요? 법문입니다. 네? 법문입니다. 수행했어요. 그 다음에 좀 뭘 더 했을 것 같아요? 마음공부를 조금 더 했을 것 같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고생을 조금 더 했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이렇게 몸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제 어떤 삶과 제 수행 그리고 저의 어떤 인연의 그런 고리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지나서 보니까 참 만족스럽고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 행복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신가요? 행복해 보이죠? 근데 제가 이 법당에 와보니까 연식으로 따지면 앞에 계신 우리 사단장님이나 또 연세도 많으시고 고생도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표정으로 봐서 우리 변사님들이 고생을 훨씬 더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만족스럽게 잘 살고 계세요? 저 일어나서 자세히 좀 볼게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정말 만족스럽게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만족도를 조금 더 치수를 높여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조금 알아요. 이렇게 사람 딱 보면 눈빛 보고 표정 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알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바로 제가 시정을 또 잘해요. 그러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불만족스러우면 바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행복을 좀 찾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머릿속이 어떠세요? 머릿속이 지금 어때요? 꽉 차 있어요? 좀 비어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으면 오늘 본문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병사님들 본문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 차 있으면 제가 하는 말을 더 많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경험과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믹싱이 돼갖고 잘 소화를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죠. 저 잘 봐주세요. 저를 잘 봐주세요. 좀 있으면 제가 혜민 스님처럼 될지 몰라요. 이거 정말이에요. 정말이니까 저를 잘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좀 뭐랄까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아 그때 나 선엽 스님 만났는데, 아 그 선엽 스님 우리 법당에 오셨는데 하고 흘려보내는 그 시간이 아니라, 아 선엽 스님 그때 봤는데 선엽 스님하고 그 했던 그 시간이 참 행복했다. 그때 참 즐거웠다. 아 그때 좀 다른 스님들하고 좀 달랐다. 그런 시간과 그런 기억이 정말 추억으로 됐으면 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는 제가 아까 저의 그냥 간단한 이력을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그냥 제 오늘은 사실 많은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봤는데 오랜 것보다는 제 얘기를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추가를 해서 고창에 저희 본사가 있고 저희는 의상대사가 창단한 신라 고찰에서 저는 휴가를 했어요. 그래서 은사스님 밑에서 공부하다가 스님이 가라는 강원을 갔어요. 사실은 저는 강원을 수원복용사를 가려고 강원에 논술을 넣었는데 하루 전날 우리 스님하고 우리 사형이 저보고 김천 청암사를 가야 한대요. 왜냐면 그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열띠게 무엇을 아실 거예요? 학생들을 스카우달라고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청암사에서 인원도 조금 부족했다 봐요. 그래서 제가 하루 전날 우리 스님이 저보고 갑자기 청암사를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수원의 복령사 강원을 가면 서울하고 가깝잖아요. 그리고 저는 태어나기 자체를 도시에서 태어났고 도시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시골이란 자체를 추가해서 처음 살아봤고 호미자루 같은 것도 처음 잡아봤고 이렇게 뭐 산중 생활도 처음 해봤고 시골에 이렇게 삶이란 것 자체를 추가해서 처음 겪어봤는데 추가를 해서 봤는데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스님들이 왜 저렇게 살지? 왜 스님들이 비인권적이다? 막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랬는데, 역시나 다를까? 강원도 마찬가지로. 대학 원서를 써서 다 붙여놨는데, 다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강원을 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어떤 병이 있었냐면, 착한 병.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그 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김천에 기차를 타고 갔어요. 우리 전라북도 전국에서 김천에 기차를 타는데, 제 생각에 그때 당시 한 7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가는 과정이 대전을 가서, 대전에서 또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그때 대전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역을 잘못 내려가고, 다른 데로 또 올려서 옮겨가지고, 김천에 기차를 탔는데, 네, 마음이 너무 복잡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저기 서울을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저 깊은 산골짜기 저를 가라니까 마음이 복잡해요. 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대구까지 갔어요. 대구까지 가서 대구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김천행을 갔어요. 대구에서 김천까지 살았는데 그때부터 강원 생활을 했어요. 근데 강원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간 3인이 시군반인데 저한테 소임을 주는데 종통이라는 소임을 주는데 그 종통의 소임은 어떤 소임이냐면 밥을 밥자리를 잘 차려야 하는 소임이에요. 근데 제가 밥자리를 잘 과연 차릴 수 있을까요? 뭐 침은 사지 사교 대교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선배님들이 총 인원이 그때 120명이었어요. 그래서 한방 대방에서 이보다 큰 방에서 이 우리 법당에 투비되는 방에서 스님들이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한 방에서 80명이 잤어요. 그래서 잠을 자면 어떤 잠을 잤냐면 칼잠을 잤어요. 지금 자옥 두 개를 세 개를 펴놓은 그 정도의 용에서
도둑도둑 붙어가지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강원도 출발했을 때 제가 차막내였어요. 차막내. 강원에 가면 1막내, 2막내, 3막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 막이 어린 스님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1막내, 2막내, 3막내까지가 그 반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재롱둥이 역할을 하고 그 곤란한 역할 있잖아요. 선배들한테 좀 건의사항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좀 얻어서 배고플 때 뭐 먹는 거 조달 같은 걸 저희가 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강원에 가서 보니까 아무튼 선배님들이 저보고 살아있는 잉어 같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잉어처럼 정말 산 사람 같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모든 스님들이 저를 그래서 예뻐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7초를 나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고 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학교를 다시 들어갔다가 또 다시 여름 이제 방학을 받고 나왔어요. 8월 달에. 그래서 그때는 나왔는데 이제 또 절에 제사가 많아갖고 제사를 지낸다고 제가 좀 몸이 아팠는데 병원을 못 가고 다시 또 그 강원을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제 몸이 병이 왔어요. 어떤 병이었냐면 너무 못 먹고 너무 이렇게 몸이 그때 43kg였어요 제가. 지금은 어때요? 우람하게 보이죠? 절치 갔을 때 뼈가 굵었어요 저도. 그래서 바람물이 날아간다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진짜 공부하다가 입선을 했는데 대방에서 툭 쓰러졌어요. 근데 스님들이요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앞도 뒤도 옆도 안 봐요. 제가 쓰러졌는데 쓰러져 가는데 도반스님들이 몰라요. 얼마나 산매에 빠지셨는가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길로요 119를 타고 이제 병원에 가서 눈을 딱 떴어요. 몇 시간 만에 제가 중환자실로 실려갔는데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제 옆에 양쪽에가 백발의 하얀 할아버님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가장 첫 번째 생각이 자리 잡았던 건 그거예요. 제가 이러려고 출가한 거 아니었는데 사실 저는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무서워서 출가를 했어요.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의료사고로 50대 중반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은 평생을 살았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음이라는 것에 끌려가는 걸 보고 제가 세상에 어떤 그 나이 때로 뭐 세상 사람이 관심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그런 거 어떤 뭐 저의 어떤 목표인 것보다는 당장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고 정말 그때는 제가 절회를 그냥 추가를 했어요. 저희 언니 친구하고 같이 그랬는데 제가 강원에서 공부하다가 제가 병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는 머리가 진짜 한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때 30대 초였어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병원을 나오자마자 제가 강원을 쉬었다가 강원을 그만뒀어요. 저 아파갖고 강원 안 다니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강원에서도 제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이 먼저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다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강원을 그만두면 사실 다른 강원을 못 가요. 2년을 쉬어야 해요. 무조건 피부내 스님들을 쉬었다가 2년을 꼬박 쉬었다가 다른 강원을 가는데 그때 당시에도 피부 스님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삶이 늘 제가 하고자 하는 거에서 뭔가 이렇게 저항하는 거 있잖아요. 제 의지하고 다르게 뭔가 이렇게 방어 나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자꾸 이렇게 방어하는 것을 벽을 많이 만났어요. 그럴 때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방어벽을 만났을 때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제 기질적으로 어땠을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즐기셨을 것 같아요. 네. 즐기고 저는 그냥 그 방어벽을 관찰을 했어요. 제 삶에 장애가 오고 제 삶에 뭔가가 나타났을 때 방어구벽이 생기면 저는 두 가지 선택을 했어요. 하나는 구멍을 뚫어가고
방어벽을 뚫고 진짜 제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든가 아니면 방어벽을 그냥 놔두고 방어벽과 상관없는 반대 방향을 향해서 저는 갔어요. 그래서 그냥 기꺼이 그 2년의 시간을 즐기고 다시 저는 서울로 유학을 선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당나라 유학보다 더 어려운 서울 유학을 저 혼자 이불 하나와 숟가락 두 개 그다음에 냄비 하나를 들고 서울 유학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호운동의 조그만 그 절인데 그냥 정말 조그만 법당을 먹고 자고 하는 법당에서 그냥 이렇게 수행을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스님은요 제가 이제 서울 유학을 간다니까 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면 아, 그 공부했던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다시.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강원 그 시골에서 4년을 보낸다는 게 너무 저에게는 절망적이고 너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가출한 스님들 고만고만한 스님들끼리 그 수행을 하면서 탕마를 한다고 하면서 어떤 수없는 신경전이 벌어져요. 하면 많은 일들이 벌어져. 근데 그게 그냥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이곳에서 사는 삶이 이곳으로 다시 변형된다는 삶으로만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하고자 하는 공부, 제가 하고자 하는 수행, 제가 정말 배우고자 했던 부처님의 높은 법을 공부하는 거에서 조금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바꿨던 것이 이제 서울 유학을 선택했던 거고 그 길에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좋았어요. 좋아서 제가 다시 공부를 하고 밤새도록 그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그 너무나 그 환희심과 그 기쁨 제가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제 마음에 다가왔었어요. 근데 삶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느껴요. 어떨 때 느끼냐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몸이에요. 몸. 여러분들 몸 건강하죠? 당분들 건강하시죠? 네. 앞에 보살님들은 건강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 몸이 건강하지 않은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렇죠? 근데 우리 장병들은 몸이 건강한 조건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뭐가 몸이 건강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부대 안에서 운동, 정기적인 식사, 규칙적인 잠, 이 세 가지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요소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 가지 건강을 조금 까먹는 요소가 하나 있죠. 뭐예요 그게? 내 건강 세 가지 삼박자 중에 하나를 까먹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나라고 생각하는 나를 듣고 살지요. 근데 나를 듣고 사는데 내 마음을 얼마만큼 아세요? 근데 나라고 끌고 다니는 내 몸을 얼마만큼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잘 모르시겠죠? 그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이 그거더라고요. 일단은 물질과 정신이라고 아까도 나왔죠. 색이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고 아까 반야신경에도 나왔죠. 물질은 뭐예요? 물질. 몸은? 몸은 물질이죠. 근데 그 물질의 요소가 방금 이 군대라는 조건은 최적의 환경을 그런 조건을 가지고 건강을 돌보는 데는 최고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의 요소가 바로 뭘 못해서 뭘 컨트롤을 못해서 아 이곳이 삶이 어떡해요? 불편하다 생각이 들죠. 마음이죠 마음. 여러분들 여기 마음 답답하신 거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마음 답답하고 좀 느끼세요? 예. 어떨 때 마음이 답답하세요? 어떨 때?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만져보면 아픈가 안 아픈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마음아 마음아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프냐 안 아프냐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가슴 여기가 우리 천수경에 나오는 꾼다리니가 있어요. 꾼다리니 차크라가 있어요. 나무 군다리 보살 마살 나오죠. 천수경에. 그 꾼다리 보살이 바로 내 몸 안에 이 마음 가슴 차크라예요. 근데 밑에 아랫부분 있죠. 단전 부분은 생식기 차크라. 생명의 차크라고요.
여기 위에 차크라는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차크라거든요. 근데 그 차크라하고 물질하고 정신이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마음의 차크라예요. 가슴의 차크라. 근데 군대라는 이 조건에 좋은 조건에서 건강을 챙기기 최고로 좋고 그 다음에 군대는 뭐 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자기? 자기 개발하기 최고의 좋은 조건이죠.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세 가지가 같아요. 뭐가 같아요? 규칙적인 생활하고 단체 생활하죠. 그 다음에 뭘 입어요, 우리는? 뭘 입어요, 여러분들? 네? 제복 입죠? 단체복 입죠? 스님들도 뭐 입어요? 스복 단체복을 입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머리가 짧죠? 그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희보다 더 좋은 조건이 뭐예요? 네? 얼굴도 나오죠. 또 있네. 저 얼굴도 생각 안 해봤어요. 뭐예요? 이게 생긴다고 방금 좋아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좋아요. 그쵸? 근데 저를 추가하면 제일 처음에 저희 때는 지금 안 그러는데 저희 때는 오로지 뭐만 했어요? 의사선생님 해란 대로 일해라고 계속 일만 했고요. 기도해라고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은 단 1분 1초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정말 많은 시간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요 좀 제 자랑을 할 게 좀 많아요. 제 자랑을 잠깐 할게요. 스님 제 자랑 좀 해도 될까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아직 수행이 좀 덜 돼서 제가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저는요 뭐라 그럴까?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있죠?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남들은 어떻게 해요? 스님들은 머리로 생각을 하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모르는 스님들은? 번뇌가 많다. 망상을 많이 한다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번뇌가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생각을 생각으로 막 바람에 날리면 그냥 그거는 망상가가 되고 번뇌가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정신 분열이 일어나요. 생각이 너무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게 무상한 법이 일어나고 무아라는 법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거 볼 때 보세요. 여러분 책 한 권을 갖고 이 안면의 책을 볼 때 마음이 어때요, 지금? 이거 보였죠? 이 마음이 일어나죠, 지금? 근데 이렇게 돌리면 어때요, 마음이? 또 달라지죠, 마음이. 그리고 이거 볼 때 마음이 어때요? 달라지죠? 근데 제가 이렇게 팔을 내리고 이렇게 있을 때 마음이 다르고 또 스님이 이렇게 어깨가 보였을 때 다르죠? 다르죠,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뭐 볼 때가 제 마음, 자기 마음이란 걸 알겠어요? 알아요, 몰라요? 이거 볼 때 내 마음인가? 아니, 이거 볼 때 내 마음인가? 아니면 스님 이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인가? 아니면 이거 볼 때가 내 마음인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모르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모르는 마음을 갖고 뭘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나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한 번이라 본 적 있어요? 진짜로? 불교에서 말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삼법인이 뭐예요? 삼법인? 삼법인. 스님 삼법인에 대해서 잘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스님이 대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또 해야 하나요? 아,
일체가 일체가 다 뭐예요? 일체가 다 고통이죠. 뭐 때문에 고통이에요?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 노보살님 역시 겁나게 많으시네요.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죠. 방금 봤던 나라고 데리고 사는 마음이 일체가 다 무아이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말 보는 사람만이, 정말 우리가 아는 현상계 안에서 대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그냥 하는 일을 사실은 놔두고 여기를 오는데, 근데 여기 올 때 차를 타고 오면서 양주를 온전히 제 마음속에다가 담으니까 양주가 다 제 것이 됐어요. 제 세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면서, 아, 나 오기 싫은데, 나 바쁜데, 어? 나 오늘 안 와도 되는데 괜히 왔네. 이러면서 오면 양주가 제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법문을 해야 하는데, 제가 법문에 집중 안 하고, 아, 나 이거 끝나고 빨리 가서 뭐 해야겠다, 빨리 가서 뭐 먹어야겠는데,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들과 저가 대화를 온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한번 여러분들 저기 옆에 있는 동기들 한번 바라보세요. 눈빛 한번 봐보세요. 진짜 눈빛 한번 봐보세요. 그 동기한테 느껴지는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가? 네? 마음 읽어지신 분 혹시 계세요? 혹시 마음 읽어지신 분 있으면 저하고 같이 수행하러 가게. 안 읽어지죠. 근데 약간 알 것 같은데, 마음이 좀 저 동기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은데 좀 느껴지는 게 있기나 있죠, 사실은. 그쵸? 근데 그게 참 마음이 재밌어요. 오묘해요. 그 마음을 아는 마음도 있고 변화된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막 지금 어떤 분은 하품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산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산소가 부족해요. 저 그러면 상처받아요. 아는 마음, 그 다음에 변화된 마음. 그 두 마음을 갖고 계속 실행을 하는데, 자칫하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내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 그 두 마음이 나의 삶을 뭘 일으킬 것 같아요? 장애를 일으켜요. 느낌이 올라오는 마음과 생각의 마음, 아, 나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들이 나를 가고자 하는 목적지 안에다가 항상 가고자 하면 한 걸음에 마음이 변형이 일어나 버려요. 또 가고자 하면 마음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또 뭔가를 시도하려면, 아, 조건에 어떤 태클을 갖고, 그래 이러니까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이러니까 하기 싫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런 마음들 속에 삶이 자꾸 장애가 일어나요. 저는 아까 그랬죠. 제가 어떤 삶의 장애를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제 강한 의지, 강한 의도, 그 마음이, 제가 먹었던 처음 마음 있잖아요. 초발심시 변전 마음이라고. 초심의 그 마음이 저를 강한 전동 드라이버 있죠. 전동 드릴. 그걸로 벽이 나타나면 제가 뚫어요. 그래서 그냥 뚫고 지나가 버려요. 어떤 거에 대해서 상처라고 생각 안 해요. 어떤 거에 대해서 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 사랑을 하다 말았지만, 저는 책도 써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책을 쓰기 전에 명상의 숲이라는 그 판을 만들어서 부처님의 경전을 대한민국 전역에다가 18,000개를 걸었어요. 공원, 학교 교정, 그 다음에 절 산사에, 본사급 절에다. 그래서 이 책을 한 권을 내면 몇 명이 볼 것 같아요? 한 권을 만나면, 보통 많이 보면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이제 좀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개인한테 가면 개인이 소장하든가 아니면 기껏 보면 두세 명 보겠죠. 근데
그 제가 만들었던 그 명상의 숲판은 제가 한 곳에다 뭔가를 나무에다 걸어놓으면 여러분 아시죠? 등산로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닌가요? 명승지 전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온가요? 내장사에 단풍이 들 때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밀려온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게 한 장의 판넬이 수천만, 수만 명을 볼 수 있는 책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그 판넬을 갖다가 제가 다시 제 수행의 일기로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명상예술이라는 책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저희 출판사에서 쓴 내용이 있는데 선엽씨의 명상예술은 출판을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래요. 보통 사람들은 책을 먼저 써내고 뭔가를 한대요. 근데 저는 책을 써내지 않고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을 판을 만들어서 판을 먼저 유통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판이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으니까 그 판의 글을 갖다가 제가 다시 저의 수행의 일기처럼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작년에 교구에서 베스트 10 안에 들어간 책이에요. 재밌죠? 박수 한번 쳐야겠다. 저는 그냥 제 수행이 좀 너무 고단했고 제가 부처님을 만나서 너무 흥미로웠고 너무 감사했어. 부처님 경전 말씀 한 편과 제 수행의 일기를 썼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대요. 그래서 쿠팡에서 이 책을 날이면 날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다 막 계속 제 책을 뭐 네이버 다음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배너라 그러죠. 창에다 띄우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맨날 파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저보다 더 훌륭하고 저보다 더 멋진 스님이 많아요. 요즘에 예전에 법정 스님 계셨고 성철 스님 계셨고 최근에는 법륜 스님이 또 훌륭한 멘토이시고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으로서는 정목 스님이 굉장히 훌륭한 멘토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잘 나가신 스님 누구세요? 혜민 스님이죠? 혜민 스님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 책을 통해서 32억의 인세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 나의 시간 지루해 재미없어 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혜민 스님은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멈추면 뭐가 멈추면 보여요? 뭐가 멈춰야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뭐가 멈추면 보여요? 멈추면 생각도 보이고요. 멈추면 마음도 보이고요. 멈추면 뭐가 보여요? 자기의 행위가 보이고 멈추면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보여요. 그쵸? 멈추면 또 뭐가 보여요? 상대의 좋은 점이 보여요. 멈추면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안 멈춰봤어요? 왜 저 혼자 질문하고 저 혼자 대답을 다 하는지 모르겠네. 그쵸? 제가 제일 웃기는 것 같아요. 제일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딴청을 피고 마음이 딴 데로 이렇게 가죠. 잠깐 가잖아요. 그 순간에 마음을 한번 멈춰서 아, 내가 마음이 딴 데로 가고 있다 하고 한번 알아차림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그 딴 데로 가는 그 마음, 딴 생각이 일어나는 그 마음 가운데 좋은 굿 아이디어 거기에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뭘 하면 돼요? 딴 생각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흘려보내지 말고 빨리 메모를 하세요. 요즘에는 남녀노소가 기억력이 휘발유. 그렇죠? 빨리 스마트폰에다 기록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갖다가 삶에서 생각을 끄집어내서 창의적으로 내 삶에 대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만들어보세요. 저는요, 또 제가 책을 냈는데 쿠팡에서 저를 대변해서 저를 막 광고를 하고 책을 많이 팔아줘요. 근데 요즘에 또요, 쿠팡에서 제가 쿠팡에 입점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선엽스
스님의 자연을 마시는 힐링차. 제가 저는 참 유명한 스님이에요. 사실은 제가 남들이 풀이라고 생각하는 애들, 남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애들을 제가 아까 그런 그 과정에 얘기를 잠깐 했죠.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고요. 병원법단에서 소임을 보면서 병원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사진을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5년 가까이 거의 투병을 했어요. 사실 남들은 모르게. 그런 생활을 하면서 죽으려고 산에 들어갔다가 그 산에서 보이는 그 작은 생명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 풀들이 제 마음에 와닿는데 너무나 그 생명이란 게 소중하게 보이고 그 생명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애가 너무나 그 애가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애를 살펴보니까 그 애한테 좋은 약용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필요한 양리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 애를 제가 따서 저는 물론 차를 전공을 했어요. 그 전에 스님이면서도 저는 원광사이버대학 사물학경영학과를 갔고 명원재단을 마쳤고 안양교수원에서 차를 그 전에 이미 공부를 했지만 그 그냥 이론으로 알았던 애들이 저한테 제가 고통으로 다 제 삶에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 애들이 정말 저한테 좋은 도반, 좋은 가족, 좋은 약으로, 좋은 선생님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애들을 하나하나를 채취를 해서 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보고 동국대에서 강의를 내래요. 평생교육원에서.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저는 아무것도 없고 저는 학력도 좋지도 않아요. 그냥 저는 학사예요. 학사. 학사인데 저보고 대학에서 와서 강의를 해달래요. 그리고 저보고 태풀시티에서나 저보고 남양주 시청에서 저보고 와서 강의를 해달래요. 공복단에서도 강의해달라고 그러고요. 저는 아무것도 실력이 별로 없어요. 단지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세히 바라보고 그 삶의 일들을 내 삶에 그대로 대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업그레이드. 어떻게? 나와 남이 이로운 방향으로. 그 차를 만들었을 때는 제가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 차를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차가 먹어보니까 사람들이 암 환자들도 맞는 분도 있었고 불면증 환자들이 잠을 너무 잘 잤다. 오늘 아침도 연락받았고 그런 이면들이 막 일어나니까 저를 뭐라고 말하겠어요? 사람들이 예, 차의 달인, 약차의 신. 그리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를 스님은 저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그냥 불도저처럼 일하는 스님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냥 네,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많아요. 옛날에 우리 이경구 여단장님께서는 제가 양주에 그때 있었거든요. 선열스님은 양주뿐만 아니라 의정부일 때 선열스님의 열정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열정과 그 삶의 방향성, 내 삶의 고통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그 고통을 관찰했을 때 저에게는 새로운 이렇게 물건들이 탄생을 했어요. 계속해서 지금 제가 만들었던 것이 앞에 두 개가 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선생님은 자연을 마시는 힐링차 라고 하고 이 한방차거든요. 이게 약재 약초를 갖고 차를 만들었는데 이게 쿠팡에서 또 대표주자로 저를 계속해서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쿠팡이나 쿠팡 같은데 네이버,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다음 같은 데에다가 광고창을 띄우려면 광고료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광고 마케팅 해보셨어요? 온라인 마케팅? 잘 모르죠? 온라인 마케팅비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한 달이면요, 저는요, 그 쿠팡을 통해서 제 이미지 광고로 제가 얻는 수익은 뭔지 아세요? 5천만 원 이상은 저에게 세상에 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야겠어요. 그래서 사람
저한테 그래요. 스님은 쿠팡에 아는 사람이냐고. 스님은 네이버 스토어에 아는 사람이냐고. 스님은 페이스북에 그 유명한 출판사를 아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저를 찾고 계속 리트윗을 하고 공유를 계속 하니까 구글만 되면 제 얘기를 계속해서 누군가가 올려주고 저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조금 지나면 혜민씨처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쿠팡에서 혜민스님을 광고해 주지 않았어요. 네이버 스토어에서 혜민스님 광고하지 않았어요. 인스타에서 혜민스님 광고해 주지 않았어요. 제가 참 요즘에는 기적같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고 그 삶을 온전히 제가 작은 일들, 저도 군복당 불사를 했고 군복당에 많은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지냈었지만 제가 떠나올 때는 정말 미련 없이 저는 떠나와요. 제가 어느 곳에 항상 정점이 돼 있을 때 그냥 미련 없이 다니다 보니까 저는 사실 신도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사리평 스님으로서 살아야 할 중요한 선택을 했어요. 저는 제 삶을. 그렇기 때문에 신도가 없기 때문에 저는 백분대가 되고 저에게 기도비 주는 신도가 없고 초파일이 돼도 연동기를 저에게 주는 분이 없어요. 물론 저를 만나러 오는 분들은 있어요. 선택을 했어요. 저는 저의 삶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그 신심이 아닌 마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저에게 뭔가를 공양을 올리는 그건 받지 않겠다고 제가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 저는 제가 저를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부자처럼 보인가 봐요. 부자처럼 보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부자 되겠습니다. 부자가 되면 여러분들께도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많은 요구를 해요.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 좀 보시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해주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A형인데 소신형이에요. 저의 가장 어렸을 때부터의 가장 큰 병이 뭐냐면 거절을 못해요. 사실 오늘 스님이 저한테 법회 초청을 했는데 저는 오늘 사실 중요한 스케줄이 있었어요. 또 오늘 끝나면 또 유명한 누구를 만나러 나가는데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 거절 못한 병이 네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오늘 오니까 또 여러분들을 뵙고 또 우리 하나님들 이렇게 뵐 수 있는 영광을 제가 또 갖게 됐고 우리 병사 여러분들 제가 또 병사 여러분들한테 제가 언제 이 나이에 갱년기를 자랑하고 언제 이 나이에 내가 스님이 쿠팡에 입점했다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쵸? 예. 여러분들도 그 무심히 흘려보내는 그 생각들 그냥 이 시간들, 그 다음에 이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창의적으로 조금만 변형을 시켜보세요. 지금은 4차 산업이죠. 지금 4차 산업은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4차 산업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창의적일 때. 뭐가 중요해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해요. 자기 자신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누구죠? 우리 앞에 잘생긴 스님과 방금 얼굴 마주치는 병사 크게 일병 김성익 일병 김성익 일병은 지금 플랫폼이 돼 있어요. 지금 주변에가 얼마나 많은 일병을 위해서 지금 많은 조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지금 대기 중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각자가 지금 앉아있는 곳이 정중앙이고 각자 앉아있는 곳이 자기가 가장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을 의지하는 플랫폼을 하지 않고 자립형, 생계형을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설정을 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새로운 물건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만들어낼 것 같죠? 네. 그리고 저는 특허라든가 살펴주는 걸 참 많이 해놨어요. 4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플랫폼이고 데이터,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가장 거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창의성.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AI가 이제 우리를 점령하죠? AI가 우리를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자기들이 알아서 돌아가요. 시스템이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식당 가게 이제 계산대 사람 필요 없어요. 무인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 카드만 내면 알아서 둬요. 단지 주방에, 주방도 이제는요, 정형화된 레시피가 로봇가 탁탁탁 돌아가고요. 로봇가 알아서 배달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스님 잘 만난지 아세요? 저는 많은 경험을 했는데, 로봇가 못하는 것들, 로봇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계형 인간이 되지 마세요. 지금은요, 기계가 너무 발달했고, 사람들이 이미 기계화돼 있어요. 구조가. 근데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따뜻한 감성. 오감이 살아있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길에는 그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이에요. 인간 중심인데, 정말 인간의 중심의 생각과 인간의 중심의 가치관, 인간의 중심의 어떤 사고력을 가지고 예절과 양심과 수치심, 도덕심을 가진 그 인간의 그 세팅된 사람만이 이 미래가 지금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승복을 벗어야 할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AI 인공지능의 스님이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님의 모습을 하고 여기에 계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스님에 대한 기대치 높죠? 예, 예. 스님은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스님은 노래도 부르면 안 되고, 스님은 뭐도 하면 안 되고, 스님은 뭐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AI 스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그 모습으로 계속 천상만 하고, 명상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만족스러울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저는 밀려나요. 또 밀려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밀려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또 열심히 뭔가를 요구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대에 맞는, 시대가 원하는 것들을 가장 따뜻한 감성으로 기계가 못 들어온 부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명상예술이라는 이 사람의 그 감성들, 처사님들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마음의 상처가 많아요. 사실은 남자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근데 스님 책을 보면서 치유를 많이 받았다고, 저보고 감사하다고 인사하지만, 그냥 요즘에 책 볼 수가 없죠. 책 보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노안, 그 다음에 집중력이 안 돼요. 근데 제 책을 보면 한 페이지 그냥 끝에요. 근데 보다 보면 쓱쓱쓱쓱쓱 넘어가 어느 순간에 한 권을 다 보게 된대요. 그러면 스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의 감성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열고 감성을 자극한 거 맞죠? 그래서 책이 나갔던 거고. 또 이거는 뭐예요? 기계가 만들지 못하잖아요, 차는. 그렇죠? 물론 요즘에 기계 통돌이 기계가 돌려줘요. 큰 대형 뭐 오소룩이라든가 쌍계대다 이런 데서는 기계가 다 만들어낸 차예요. 그래서 향기도 적정하게 알아서 좋은 향기 다 집어넣어주고요. 또 이렇게 막 온도도 자기가 알아서 돌려줘요. 근데 그 차를, 그 차와 손님의 차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수량은 많아요. 수량은 많은데 그 차에는 뭐가 빠져있어요? 정성과 사랑과 사람을
정말 온전히 복종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진 않겠죠. 조금 덜 들어있겠죠. 물론 기업인들도 잘 만들긴 만들어요. 근데 스님보다는 조금 더 덜 들어갔겠죠.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이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의 수행의 시간을 제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한 땀 한 땀이 제 삶의 어떤 연기적인 그런 조건을 형성을 했고요. 그 연기의 조건 안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팔정도라는 그 올바른 법 있죠. 그 올바른 법이 형성이 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계속된 고통의 길에서 계속된 힘든 과정에서 수행이라는 한 그 목표만을 향해서 온전히 수행만 해야 한다는 그 관념의 틀 속에서 저는 아마 옥탑만 치던가 아니면 깊은 산 중에서 참선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과 그 틀을 벗어나서 대중과 함께 살아가고 또 대중 속에서 그래서 선엽 스님이 오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은 그거예요. 삶은 누구에게나 다 빛나는 보석 같은 그런 한생이거든요. 근데 그 잠깐에 일어나는 그 감정, 잠깐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삶의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갖고 여러분들 그 생각의 틀의 관계에다가 집어넣지 마세요. 그거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조건은 어떤 조건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거냐 하면 바른 게 생각하는 거,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지혜를 관찰하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지혜인데 어떤 지혜를 모르냐면 무상이라는 지혜를 알지 못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변한다는 거,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빠지면 그거 아니면 절대적인 고통과 절대적인 절망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변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아졌다, 만들어졌다, 형성됐다, 머물러 있다가 부서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도 잠깐 일어나는 누군가가 미워지는 마음, 누군가가 싫어지는 마음, 누군가가 그리워지는 마음, 누군가가 취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갈구하고 싶은 마음, 잠깐의 몸과 마음에 의한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아까 스님이 말씀했던 거, 이 볼 때 마음, 이 볼 때 마음, 이거 볼 때 마음, 이거 볼 때 마음 다르듯이 마음은 절대적이잖아요. 나라고 생각하는 나, 내가 알고 있는 내 마음,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아시고 그냥 즐기세요. 일어나는 마음을 비춰보고 거기에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사용하세요. 좋은 마음에 좋은 행위를 하고 싶을 때 하세요. 단 나쁘고 남을 해치고 남을 괴롭히려고 하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해요? 네? 크게 해보세요. 어떻게? 멈추면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마음은 절제의 마음으로써, 자제의 마음으로써, 그리고 무상의 지혜의 칼로써 그거를 바람에 그냥 날려보내고 뜬구름에 날려보내세요.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상의 모두가 필요합니다. 명상. 어떤 명상? 내 몸, 내 마음, 내 느낌, 이 법, 일어나고 사라지는 인연의 조건에 의한 법을 관찰할 수 있는 명상이 키워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잘 보여지면
내 삶은 온전하게 행복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뭐 만족도 불임도 아닌 그냥 그 삶 그 자체로 즐기고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삶의 존재, 생명의 가치로서 우리는 충만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불편한 말씀도 드렸고 좀 거친 말씀도 드렸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제 목소리가 사실은 언제부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목소리가 갑자기 좀 너무 많이 애를 쓰고 살았나 봐요. 좀 몸을 쉬어달라고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